자, 시작한다. 요거는 몇이다? 8. 08-1번. 자, 이건 앞에 5, 6, 7 이렇게 배운 것들하고 연관이 돼가지고 이제 좀 종합하는 거야. 자, 보자고. 자, 위에 거랑 밑에 거랑 이렇게 보면은, 자, 이렇게 나누면은, 자, 위에 것들을 보니까 다 동사가 어떻게 되어 있어? ing. 그렇지, ing가 붙었지? 자, 이렇게 ing가 이렇게 동사에다 붙었어. 그러면 꼭 거기에는 뭐가 있어야 돼? 비동사가 꼭 있어야 돼. 그래서 비동사랑 ing가 세트로 가는 거야. 자, 밑에는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 너도 잠깐 멈추고 이거 해라. 제 한 장 줘라. 너도 이거 봐. 자, 마찬가지로 밑에도 이렇게 봐보자. 밑에는 이렇게 보니까 뭐가 보여? 밑에는 뭐가 보여? 일반 동사들이 보이지? 그냥 동사가 이렇게 보이는 거야. 일반 동사가 보이는 거야. 그런데 뭐는 안 보여? 비동사가 없는 거야. 자, 잘 기억해. 비동사를 썼으면 뒤에 이것도 일반 동사라고 써줄까? 지우개 일로 와. 네, 맛을 보여줄게. 이거 탁 당기면 제 지우개 일로 손으로 오는 거야. 볼래? 봤지? 네. 완전히 아파. 자, 여기도 일반 동사를 쓸게. 일반 동사. 앞에 비동사가 보여. 비동사가 있어. 그럼 일반 동사에 뭐가 붙어? ing가 무조건 나와. ing가 보여. 그러면 뭐가 붙어? 비동사. 무슨 말인지 알겠지? 여기는 일반 동사가 있어. ing도 없고 아무 일반 동사. s가 붙을 수도 있고 안 붙을 수도 있겠지. 일반 동사만 있어. 그럼 비동사는? 안 쓰는 거야. 비동사가 있으면? 이따가 또 이렇게 했는데도 꼭 멍청한 놈들이 나와요. 분명히 말했다. 비동사가 있으면? 일반 동사 ing 꼭 붙여야 돼. ing가 붙은 일반 동사가 보이면? 비동사를 꼭 써야 돼. 비동사가 없으면? 일반 동사에? s가 붙거나 아무것도 안 붙어야 되는 거야. 이런 일반 동사가 있고 s가 붙거나 안 붙은 일반 동사가 있으면 비동사는 안 써야 되는 거야. 무슨 말 알겠지? 자, 여기다 이제 실제로 한번 넣어보면, 자, work라는 걸 써보자. 자, 여기는 뭐라고 써야 될까? 만약에 he라고 써보자. 그럼 어떻게 써? he is 이렇게 쓰면 안 되지. 어떻게 써야 돼? work. 어? 어떻게 써야 돼? working. 이렇게 써야 되는 거 아니지? 그러면 얘는 뜻이 뭐야? 그는 일한다. 일한다가 아니라 뭐야? 하고 있다. 하는 중이다. 이런 뜻이야. 그지? 자, 요것도 해보자. he 썼어. 그럼 어떻게 쓸까? 어떻게 쓸까? works. 이렇게 써야 돼. 그지? 이거는 무슨 뜻이야? 뭐뭐 한다니까 일한다. 이런 뜻이야. 자, 얘는 이렇게 쓴 거는 뭐 한다 이런 개념. 일한다, 먹는다, 잔다고. 여기 쓰면 자고 있다, 먹고 있다, 놀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놀고 있다. 그지? 먹고 있다. 어이. 먹고 있다. 그지? 자, 그렇게 되는 거야. 자,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 보는 것들 다 보면은 비동사가 다 붙어 있어. 자, 이거는 부정 어떻게 하지? 일 안 하고 있으면. 비동사일 때 비동사에 나서 써야 되니까 여기다 뭐 써? He isn't. 이렇게 쓰면 되지. 의문은? Is he?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자, 얘는 해보자. 부정은? He doesn't. 그냥 not이 아니라 뭐야? 그지? Don't나 doesn't. 배웠다, 그지? Doesn't 하고 어떻게 써야 돼, 뒤에는? Work. 하고 S를? 안 붙여? 안 붙여? 안 붙여야지, 그지? 쫄지 말고. 이런 두 더질 때 동사원이요. 이거 의문문으로 하면? 잠깐만, 제 중3인데 이거 하나 한번 보자. 이거 어떻게 할까, 의문문으로? 빨리 말해. 오, 그렇지. 가져와. 새끼들. 가져와봐. 등수대로 갖고 오는 것 같은 이 느낌 뭐지, 이거? 서술형 말하고 있어. 서술형 하나 틀렸어.
아, 지윤이 마스크 받은 거 봐라. 객관식은? 객관식 상승. 잘한 거지? 모르겠어. B 같은 거. 잘했네. 알았어. 자, 이거 어떻게 해? Does he? 하고 어떻게 써? S 붙여 안 붙여? 안 붙여요. 어이 중3 붙여 안 붙여? 안 붙인대요. 따라하는 거 봐야지. 그치? 그러면 이건 일한다, 안한다, 하니이고 이거는 일하고 있다, 안하고 있다, 하고 있니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런 거를 뭐라고 말하냐면은 진행 시제 이렇게 말해. 이런 거를 뭐라고 그러면은 단순 시제 이렇게 하는 거야. 그냥 먹다, 잔다, 입는다 이런 건 단순이고 자고 있다, 먹고 있다, 뭐 하고 있다 하면 진행 시제라고. 그럼 딱 보고 긍정, 부정, 의문문을 만드는데 어, 이건 진행 시제구나, 단순 시제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 거야. 알겠지? 자, 이쪽으로 와가지고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은 자, 어떻게 만들었나 봐봐. 일하고 있다지, 그지? 자, 한놈씩 긍정, 부정, 의문을 해보자. 자, 순서대로 요래 들어간다. 빨리빨리 해, 시간 없으니까. 자, 해봐. I'm working, I'm not working, am I working? 이렇게 하라는 거야. Tom is taking a shower, 샤워하고 있다. 해봐. 긍정이랑 긍정 다 해야 돼요? 어. 자, 한 번 들 때마다 팔 하나씩 들면 돼. 너 들고 있어? 네. 해봐. 높이 임마. 높이 기대지 말고. Tom is not taking a shower. 빨리빨리. 아니, 그건 읽을 필요 없어. 줄친 것만 해. Is Tom taking a shower? 그렇지. It's raining. 손 들어. 네. Isn't raining. 애들 하는 거 봐. 손 들어. 그렇지. 네. It isn't raining, is it raining? 그렇지. I'm not watching it. 이건 부정 있으니까 이제 긍정이랑 의문 하면 돼. 손 들어. 네? 뭐라고? 이거. Does not watch. 뭐 더즈? 아니. 긍정적으로 말하라고요. 긍정. 하나 더 해. 하나 더 들어. 너. I'm watching it. 또 의문. 네? 의문. 의문. 아. 들어. 자, 기회 왔어. I it. Watching now. 이게 어느 나라 말이야 이게. 다음 하나 더 들어. 맞아 들어. I'm watching it. 그렇지? 그 다음에 자 다시 돌아가가지고 요거 부정. 자, 계속 하려고 노력을 해. Tom is not taking a shower. 그지? 나쁘지면 되는 거야. 이렇게 비동사 뒤에. 의문? 그렇지. 내려. 요거. 네, 부정으로. 응. Is not rain. It부터 출발해야지. It is not rain. 어, 의문? Do. 의문. It is. It is니까 어떻게 해? 주어 동사를 바꿔서 뭐 의문이잖아. 네. 그럼 어떻게 해? Is it raining? 이렇게 되겠지? 네. 그럼 다리도 하나 더 들어. 그 다음. 못 들어요. 요거. 네. 이거. 긍정이요? 어. I'm watching it. 그렇지. 의문. Am I watching? 딩동. 내려. 와. 자, 그럼 다시 올라간다. 요거. 부정 의문이네. I'm not working. 그렇지? 하나 더 의문도 해야지. 의문은 이 두 개를 거꾸로 쓰잖아. I am은 am I, you are not, are you, he is는 is 이렇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I'm. 의문은 바꿔 써야 되니까. I am이니까 어떻게 써야 돼? 그렇지, am I. 그렇지? 너 계속 들고 있어. 내가 도와준 거니까. 네가 스스로 해야지. 그 다음 이거.
그렇지? 의문은? Is Tom taking a shower? 그렇지? 그 다음 요거? 하나 내려. It isn't raining. 어. 그렇지? 그 다음에 요거? Watching it? 의문, 긍정은? I'm 그렇지? 그 다음에 자 요거 네? 부정? 긍정? 아니 부정은 어 Tom is not 그렇지 is not 그 다음에 의문? Is Tom taking a shower 그지? 네 어 됐고 그 다음 손 들 놈들만 해봐 이거 해봐 부정? 의문? 아, 긍정? 아 부정? It's not 그렇지 의문? It's 띵동 내려 그 다음 이거? 다 내려 이거 의문? 의문? 의문이요? 자 그렇게 되겠지? 자 일단은 이렇게 하고 문제로 넘어간다 자 여기서 자 여기 문제로 가서 8-2번 볼게 자 군데군데 할 건데 ing 있는 그런 것들만 골라서 할 건데 자 보자 자 3번 보자 어 여기 ing 보이지? 네 그럼 뭐 들어가야 되겠어? 비동사가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너 왜 웃어?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할까? Why? Are you laughing? 네. 자, 또 ing 여기 있네. 비가 안 올까? 올까 안 올까? 뒤에 봐봐. I want to go out in the rain. 비할 때 나가고 싶지? 안 하겠지. 그러면 뭐야? 비가 온다지. 그러면 어떻게? It is raining. 이렇게 쓰겠지? 네. 그 다음에 또 있는 거 뭐 있어? 어 여기 없네. 넘어가고. 자, 이거 가보자. 어? 들어봐. 누군가 노래한다야? 노래하고 있다야? 하고 있다지? 그럼 어떻게 쓸까? Somebody is singing.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어 이거 가보자. You can turn off the radio. 라디오 turn off? 꺼다. 꺼도 돼. 이랬어. 왜? 내가 듣고 있지 않으니까 위에 거 진행 쓸까 단수 쓸까 지금 안 듣고 있으라니까 뭐야 진행을 쓰는 거야 그럼 부정이니까 어떻게 쓸까 I am not listening to it 그지? I am not listening to it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또 있는 게 12번 볼게 Where's Eric? Eric 어디 있어? 그랬고 키친에 있어 그랬어 왜? 뭔가 요리하고 있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 이게 쓰겠지? 그럼 어떻게 쓸까? He is cooking 부정은? He is not cooking 의문은? Is he cooking? 이렇게 되겠지? 네. 자 그러면 요 한 것들만 이따가 시험 보면 돼 자 저번에와 마찬가지지? 이쭉 있는 부분들 이따가 지금 종이 하나에다가 내가 풀어준 것들만 다 풀고 채점해서 100점 만들고 여기 와서 시험 보고 그리고 갈 수 있어요? 그러고 이제 이제 시험 테스트는 그렇게 하면 되고 이제 각자 숙제해온 테스트들이 있지 이제 그것도 준비해서 들어와서 시험 보고 그렇게 하고 가면 돼? 자 여기서 질문 있는 거 좀 ing인데 빼먹은 거 있나 한번 보자 아, 9번도 해보자. 자, 여기. 나 지금, 뭐야, 집에 갈 거야 해야 돼. 갈 거야 할 적에도 이렇게 써. 원래는 이렇게 쓰면 무슨 뜻이었지? 하고 있다는데 무슨 뜻도 된다? 하고 할 거다, 이런 뜻도 돼. 하고 있다도 되고 할 거다. 그래서, 나 지금 집에 갈 거야. 어떻게 쓸까?
갈 거야. I am going home now. 그래서 뒤에도 마찬가지네. 나랑 갈래? 이것도 뭐 할래잖아. 의문문이니까 어떻게 쓸까? Are you coming with me? 이렇게 쓰겠지. Are you coming with me? 이렇게 쓰겠지. 또 ing 쓰는 게 없지? 아, 이것도 그렇겠다. Excuse me, 실례합니다. 미안해하고 내 자리에 sit. 앉아 계시네요. 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레드. 그럼 어떻게 쓸까? You are sitting. 그지? 오케이? 오케이? You are sitting. 요 말고도 더 있을 수 있는데 있으면 뭐 찾아 하든지 안 하든지 그건 그렇게 하고 그렇게. 됐나? 체크. 자, 그래서 총 몇 개인지 체크해봐. 내가 해준 거 총 몇 개인지 체크. 일곱 개밖에 안 됐다고? 네. 아니, 더 되지, 그 정도보다. 그 밖에 안 될 리가 있나? 네. 쌤이 그렇게 하셨어요. 일곱 개밖에 안 돼? 다 해도? 네. 쉽네. 자, 일곱 개 한 사람은 사진 찍어 보내고 나가면 돼.